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 한 명당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도육아 기본수당이 우여곡절 끝에 시행됩니다. 복지 강화와 포퓰리즘 사이의 논란은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주도의 북방 경제 개척을 위해 동해안 개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전국 해안을 끼고 있는 광역단체 중 강원도에만 항만 정책을 다룰 국단위 부서가 없어 전담 조직 신설과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톡투시가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 청취에 나섰습니다. 영랑호 개발과 옛 수협 건물 철거 등에 대한 생생한 시민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제32대 강원도 행정부지사에 김성우 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기획조정실장이 15일 취임했습니다. 강원도 출신인 만큼 남북평화시대를 맞아 강원도가 중심에 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 강원입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 한 명당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도육아 기본수당이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 상임위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시책이냐, 복지 포퓰리즘이냐 하는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최초 신생아 한 명당 월 7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파격을 담은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은 최종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사업 첫 해인 올해 예산은 104억 2천여만 원. 지난해 말 도의회는 243억 원의 올해 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복지부가 사업에 제동을 걸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유보금으로 전환했습니다. 때문에 올 예산은 원포인트 추경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출산 장려 수당에 대한 지표 보완해라. 거기에 대해 측정 방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출산 장려 수당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관련 조례도 진통 끝에 상임위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지원 대상을 출산일 기준 2019년 1월 1일로 통일하고 제도 성과를 2년마다 평가하는 것으로 조례를 수정했습니다. 또 제도 효과와 투명성을 더 높이기 위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전국 최초로 도 육아 기본수당이 시행되게 됐지만 제도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열악한 도 예산에 부담을 줄 것이란 문제와 비슷한 각 시군별 정책과 중복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특히 유권자를 의식한 복지 포퓰리즘이란 지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에 있는 것들이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앞으로의 강원도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복지 추진이라고 하는 것들은 커다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강원도 의회가 오는 21일 육아 기본수당 관련 조례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관련 사업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이어지고 있는 우려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사업이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성기석입니다. 3.13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구군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양구지역 조합장 출마 예정자인 A씨와 노인단체 회장 B씨를 선거인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B씨와 공모해 노인의 단체 회원 13명에게 24만 8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 공약 등을 설명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강릉에서는 출마 예정자인 한 현직 조합장 C씨가 전직 조합장 4명에게 2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선관위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두 건의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며 금품이나 물품을 받을 경우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에서 최대 50배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 주도의 북방 경제시대를 열기 위해서 필요한 분야 가운데 하나가 남북 항만을 이용한 북한 광물 반입과 대북 물자 지원에 유리한 동해항의 활성화입니다.
현재 동해항은 2013년부터 국외연 사업으로 신항건설공사가 한창인데요. 동해시와 지역 사회단체들이 국비 지원과 강원도의 전담부서 신설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신강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강현 기자, 이 동해항 신항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네, 앞서 방금 소개하신 것처럼 현재 동해항은 1조 5,8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3년부터 시작해 2019년, 2021년까지 9년 동안의 사업 계획으로 하는 3단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해항 신항건설로 부두 7개가 만들어지는데요. 동해항은 배가 부두에 들어오지 못하고 인근 바다에서 12시간 동안 대기하는 채선율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다고 합니다. 이처럼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어서 3단계 공사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공사입니다. 만성 정체에 시달리는 동해항이 이번 공사로 더욱 확장돼서 넓어지면 화물 정체가 해소돼 동해항을 통해 활발히 교류되는 물동량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공사가 또 완료가 되면은 좀 기대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또 어떤 문제 때문입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동해안 3단계 건설 사업은 민간 자본도 유치해서 이루어질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서 부두 7개를 확충하게 됩니다. 그러나 민간 자본으로 추진되는 배 접안 시설 부두 7개 가운데 1번 부두만 민자 유치가 결정됐고 3번 부두는 현재 진행 중이며 그 나머지 5개 부두는 이 나서는 민간 사업자가 아무도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5개 부두를 살펴보면 시멘트와 광물을 처리하는 곳인데요. 일반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하는 곳보다 창고와 운반 설비 설치 등 시설 비용이 더 들어가면서 건설 비용이 크게 높아서 선뜻 나서는 민간 사업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2021년 준공 시기에도 부두가 없는 항만이 건설되기 때문에 채선율의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최소한의 일부 부두는 국비 지원을 통해서 부두를 완성하고 동해항 3단계 공사 완료로 재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강원도가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남북 경협의 중심 역할과 북극 항로를 비롯한 북방 경제 거점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동해항 3단계 공사 가운데 부두 4번과 5번 국가 재정 사업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동해항 3단계 국비 부두 조성을 위해서 또 전담 부서의 설치를 또 요구하는 여론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동해항 3단계 공사에서 국비 지원 부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강원도와 동해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협력해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해항은 과거 북한의 수혜물자인 시멘트를 수송한 경험이 있는 항으로서 북한의 각종 SOC 건설이 진행되면 시멘트 수송과 북한의 지하자원을 들여올 수 있는 중심항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동해시는 남북항망을 이용한 북한 광물 반입과 시멘트 등 대북 물자 지원이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해 국비 부두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해 자유무역지대 산업통상자원부 동해 자유무역원에서 추진 건설되는 대규모 콜드체인 냉장 냉동창고의 준공 시기에 맞춰 각종 수산물이 수입, 수출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주변 환경과 시기를 잘 활용해서 동해안의 수많은 항만들과 장차 북방 물류의 중심으로 강원도가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동해안 항만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국단위 부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주장인 거죠. 여기에서 동해안 3단계 국비부도 조성을 위한 강원도의 역할과 강원도의 동해안 항만 해양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단위의 부서 설치를 청원한 사단법인 강원경제인연합회 홍엽 사무처장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국가관리항이다 보니까 작은 지자체가 동해시 같은 작은 지자체가 요청을 하는 것보다는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현안 타결에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강근련 사무처장의 전화 인터뷰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할수 있는 이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라는 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 규모로 작게 하지 말고 강원도가 나서서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소통 창구를 네.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자체에서 내는 목소리보다 강원도 동해안에 있는 대규모 무역항만인 동해, 묵호항, 삼척항, 호산항, 속초항, 옥계항 등 산재되어 있는 모든 항만 정책을 다룰 수 있는 국단위 부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는 가운데 지자체보다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 차원의 정부와의 소통 창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전국의 해안을 끼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항만 정책을 다룰 수 있는 국이 없는 곳은 강원도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여론에 대해 도는 전담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시재에 더 처지지 않고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강원도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에 더욱 노력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요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제32대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15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 취임식을 가진 김성호 신임 부지사는 평화시대 강원도의 역동적인 성장을 위해 모든 직원들이 함께 도정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우리들의 번영을 가져올 과제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의 유산이 지속될 수 있도록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재단, 올림픽 기념관과 테마파크 조성, 동계올림픽 경기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 공직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될 때입니다. 김 부지사는 고성 출신으로 강릉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청와대 행정자치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행안부 대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약 2년 동안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을 맡아 강원도의 이해가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국토 지역 개발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생각을 하는 과연 목표라는 부분이 그게 정말 멋진 콘텐츠가 될지 또 다른 행보 될지 아무리 예측은 못합니다. 진짜 목표가 진짜 필요해서 하는 건지 이런 논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나중에는 책임지신 분도 없거든요. 예전에 청주가 매립된 당시에 그때 시장님께서 철새에 거기가 철새 고개인데 철새들이 다 버리고 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철새는 영등포 날아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영등포에 실제 이제 철새들이 영등포에 날아가 지금도 영등포 개발하게 되면 그 친구들 갈데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요 자리가 옛날에 수역 의지였다라는 이런 흔적은 남겨놓은 게 낫지 않나. 보존해야 될 가치 의구심이 가더라고요. 여기다가 유학시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이용한 시설을 하는 김에 여기 보면은 뭐좀 박물관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갯배하고 아바이마라고 연계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신앙인들의 애환이라든지 신앙인들의 생활상이라든지 정치를 보존한다는 것은 그러나 지금 여기 뭐 새로 나온 그 시청 계획에 보면 일부 보존을 하겠다, 지금 기둥을 살리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조감회원 그 기분을 한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것이 속초의 심장이었던 수협이 있었던 겁니다. 라는 것을 전제가 춘천시가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시민주권 교육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은 춘천시의 정책 수립과 결정, 실행 과정에서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시민이 자발적인 참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민자치 아카데미 등 7개 과정으로 집합주입식 교육이 아닌 소규모 단위로 시민들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 복지와 문화도시 재생 등 분야별 당사자 맞춤형 주권교육과정과 주민 리더 양성과정도 함께 운영합니다. 강원랜드의 새로운 레포츠 시설인 루지가 오는 2020년까지 도입될 전망입니다. 강원랜드는 15일 이사회를 열어 1891m 길이의 전용 트랙과 6인승 리프트 길을 갖춘 하이원 루지 설치 사업 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원 루지는 강원랜드 그랜드 호텔일 때 10만 2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강원랜드는 오는 5월 설계에 들어가 2020년 10월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케이블 TV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이 15일 열렸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역 채널이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 중 보도 3편, 정규 2편, 특집 2편 등 총 7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장애 학생들이 열악한 교육 환경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CJ헬로 경남방송의 뉴스 리포트가 지역 채널 보도 분야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 케이블 TV방송협회는 지역 채널의 질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고민을 함께 풀어나갈 방침입니다. 춘천시 지역 역사와 문화 정립을 위한 춘천학 연구소가 15일 개소했습니다. 연구소는 춘천문화원 부설로 운영되며 지역 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역할을 맡고 문화유산 보존과 자원 발굴, 이와 관련된 학술 대회도 열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부터 강원대학교에 춘천학 강좌를 개설하고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춘천 지역 근대 건축과 자치, 지역 언론 등의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 16일 낮부터 일시적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며 쌀쌀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금요일 내린 눈과 비가 얼어붙어 도로 곳곳으로 미끄러운 곳이 있겠는데요. 보행자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기온 춘천과 원주 영하 5도, 강릉 영하 2도 등으로 전날에 비해 뚝 떨어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춘천 영상 5도, 속초와 홍천 4도 등으로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 든든히 챙겨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기압골의 영향으로 19일 비 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그 밖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는데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전망입니다. 영동 지역 역시 19일 화요일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부분 아침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는 등 평년보다 따뜻한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조한 대기가 이어지는 만큼 불씨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새벽부터 오후까지 동해 중부 먼바다의 바람이 매우 강하고 최대 4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전국 날씨입니다.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 등으로 구름이 끼고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으로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기온 서울과 인천 영하 4도, 충북과 전북 영하 2도 등으로 전날보다 떨어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충남과 전북 4도, 경남과 부산 8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며 체감 온도가 낮겠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중부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서해 남부 먼바다와 동해 중부 먼바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도 물결이 차차 높아져 풍랑특보가 예상되오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